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도우미 바울 사도행전 27장. 어떻게까지 사람들은 쫄쫄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과 사납게 물러나는 배는 금방이라고 직접 보라고 해요. 있는 사람들은 사춘기에 소리 들었어요. 엄청난 폭풍이 가운데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다가 모두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하느님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대해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실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울은 욕망하기 전했어요. 바울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폭풍이 더 심해져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라고 하느니와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바울과 고통을 믿게 된 걸 기뻤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모네이사여 위한 편지.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오네시모 빌립몬 위에서 일을 지어. 그런데 오네시모 이제 빌립몬에 도망쳤어요. 오세이나는 큰 도시를 도망치는 종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일을 시키는 빌립몬은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어요. 벗어서서 오세시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네시모 예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자랑하게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빌립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립몬 다시 자기 데려가기를 말했어요. 오네시모는 빌립과 자기를 사랑해주는 괴롭히지 않나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위한 편지를 써주었어요. 빌립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오네시모는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네. 그 친구는 자기를 또 다시 일할 수로 데려가 죽었나? 오네시모는 바울 친구가 가진 너무도 행복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줘서 기뻤어요. 오네시모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와줬으니 도와줬으니까요. 교회 친구들에게 보내요. 빌립 보서 히브리서. 어느날 빌립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왔어요. 하느님이 사람들을 바울이 돕기 위해 에브리에 온 거예요. 쿵쿵 발리는 하느님이 사랑해 바울을 교회를 열심히 돕다가 금연병이 났어요. 바울은 많이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은 모두 에브레에서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며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레를 다시 건강할 수도 해주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빌린과 교회를
돌아가는 길에 바알의 편지를 조였어요. 밀림보에 사는 친구들의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편지는 밀림보 친구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이 있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은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멀리멀리 전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싫어하는 사람이 이유 없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2년 동안 이나 갇혀 있었어요. 감옥 내 예수님의 믿은 친구들의 편지를 이제 번지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3마리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전했어요. 도나 틈틈이 교회에서 친구들이 편지 썼죠.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좋은 목사님이 되어로 편지를 썼어요. 디메모뿐만 아니라 디네도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편지였어요. 예수님이 전한 베드로의 편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 훈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전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아의 근처에 흩어진 편지였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했어요. 기다려봐.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선생님을 속이지 말라고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길만이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유대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요한 1, 3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 곳에서 흘려 사는 교회 친구들의 편지였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친구들 많이 사랑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밧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은 붙잡혀서 밧모섬으로 끌려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 대신 밧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밧모섬 요한 기도하면 예수님이 믿는 친구들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요한
어느 날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은 눈에 불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도 흐르는 물 같아요. 얼굴은 눈부신 해 같아요. 하나님은 더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을 편지를 써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하늘나라로 보아요. 요한계시록. 밤보섬에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빛을 불사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앞에서 일어나게 돼 리스트를 적혀 있는 책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펼쳐주신 책을 보고 요한은 그걸 알게 적었어요. 요한은 찾아란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전을 보았어요. 예수님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열렸어요. 요한은 본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기에 하나님의 앞에 나라에 예전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말을 기록하니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려요. 오늘은 신약 성경이 끝났는데, 먼저,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